굉장히 어색한 손길이군요. 근데 밖에 나와 있는 메뉴랑 그냥 비슷하다. 뭔가 더 많거나 한 건 아니네. 다행히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봤는데. 아 거품 잘 떨어졌다. 맛있게 드세요. 아직 새우가 안 나왔네. 잘 찍고 싶은데 새우가 없어. 그럼 먹지 마. 새우 몇 개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좋아 좋아. 신남 사시죠? 10만원인데요? 고민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다. 얘도 이름 찍어놓고 이제 온라인몰 들락날락 하면서 세일 언제 하나? 하나 겁나 오랜만에 내려가네. 내려가고 쌈필밥 갑시다. 출근합니다. 언박싱은 집에 가서 찍도록 하겠어요. 원보스 나는 기분이야. 언니랑 제대로 좀 먹고 싶어. 그래, 잘 선택했어. 애기야, 어디가? 어디가? 저희가 집인가? 여기입니다, 마일스톤. 좋네. 날씨 안 더운 테라스. 내 머리는 너무 덥다. 한담에서 받은 것 같아. 아, 합쳐, 합쳐졌어. 갈 수 있을 때 가줘야 돼. 아, 그래도 이렇게 나무 많은 계절이 좋다. 아, 여름은 그건 좋지. 맞아, 초록초록하고.
있다 도착합니다. 가볍게 뛰고 집에 갑니다. 10만 지나면 왔습니다. 송당은 보통 파파야 많이 쓰는데 그런 제철 숙자재인 참외 이용해서 그래서 살짝 달콤한 향을 낼 수 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드실 때는 밑에 있는 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주말이라고 족하고 구워라 마시라면 안 돼. 왜냐면 내일도 술 먹을 거거든. 내일도 어디 가는데? 무드 간다니까요. 아~ 아니 술 적게 마시게 적게 마시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실패 실패. 나도 이제 제자면 될 수 있는. 3개월 지나서 아 그렇네 이거 하이디님이 잘하는데 잘하자 대박 아까 저랑 마늘통 그리고 게살 살짝 올려가지고 살짝 지어봤어요 혹시 설마 설마만 5,100만 번째 메모에서 만난 아는 동생의 생일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무슨 핸드크림 같은데? 친구가 보내준 생일 선물이에요. 고마워. 딱 봐도 너무 픽션이 보여. 친한 카페 사장님이 의정님이 보내주신 블러셔였던 것 같은데. 신기해. 짠, 더 예쁜 거. 색깔이 잘 보여. 되게 잘 퍼지고 엄청 예뻐. 예쁜데? 왜냐면 벨벳 립 펜슬이에요. 그 색깔이 많이 빠지고 별로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연한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이런 느낌. 핸드 리프레셔랬는데 소독제랑은 다른 건가? 오,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 요건 신영이가 보내준 생일선. 요거는 같은 버그 다른 색깔인데 소영언니가 보내준